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아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졸업하고 나서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입학하기는 했지만 다른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그쪽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나서 기업의 디자인 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과는 기본적으로 재학 중에 미술 교육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예 및 기타 과목들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고루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미술 교육에 있어서는 미술과 교육론 그리고 미술과 교재 연구 등의 과목들이 있고요. 디자인에 관해서는 웹 디자인, 그리고 영상 디자인, 시각 디자인, 3D 등 굉장히 많은 디자인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공예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도예 실기라는 과목이 있어요. 사범대학교 지하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도예 실기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물레를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전공 수업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과제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미술 교육에 있어서는 그 수업의 교구를 만드는 그런 과제도 있고, 그리고 수업 시연을 직접 하면서 그 교재를 또 따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관해서는 자신만의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거나 실제로 그 고양시에서 진행했던 전시를 저희가 전부 기획하는 그런 과제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예에 관해서는 도자기로 실제 식기 도구를 만드는 그런 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범대학교 소속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직 이수 과정을 밟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직 이수의 그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60시간의 교육 봉사 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4주 동안 교육 실습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미대와는 다르게 미술 교육, 디자인, 그리고 공예 및 기타 과목을 두루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에 맞는 그런 적성을 찾아가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과는 한 학번당 22명밖에 되지 않는 소속과예요. 그래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선후배 사이는 전부 다 친밀한 편이고요. 그리고 담당 교수님과도 굉장히 친밀한 편입니다.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 과가 서울에서 유일한 미술 교육과로서 졸업과 동시에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이것이 수도권에서 유일합니다. 저희 과는 남녀 비율이 여자가 4, 남자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양대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여초과입니다. 순수 미술과는 대비되는 영역으로 실용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즉, 실생활에 쓰이는 모든 미술을 고루 배우기 때문에 미술교육 앞에 응용이 붙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또는 미대 대학 교수도 많이 있고요. 디자인 쪽에 관련해서는 웹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 또는 시각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는 큐레이터나 미술 치료사 쪽으로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저희는 한 학번당 예고 출신 학생들 한두 명, 그리고 외고 출신 학생들 한두 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15학년도부터 모두 다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시로는 학생들을 뽑지 않습니다. 네, 저희 과는 미술 특기자 전형 단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차로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100%를 보기 때문에 내신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1차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로 뽑고 나서 붙은 학생은 2차로 실기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2차 실기시험에서는 실기시험이 100%이기 때문에 실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실기 연습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저희 과가 매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저희 학번 학생들은 경쟁률이 200대 1이었어요. 최근 경쟁률은 한 40대 1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정식으로 입시 미술을 배웠습니다. 저희 과는 미술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 교육에 있어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4학년 때는 실제로 교육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 관련해서는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또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이 있는 친구들보다는 나는 어떤 디자인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희 과에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여러 다방면의 그런 디자인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하기 직전까지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분야를 접해보면서 나에게 꼭 맞는 그런 디자인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